안녕하세요. 장을모입니다. 오늘은요, 마늘종 장아찌. 오늘은 매운맛을 빨리 빼서 빨리 만드는 방법 해드릴게요. 먼저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신 다음에요, 요 끝까지 요만큼 먹을 수 있는 부분까지 자르고, 또 이 중에 보면은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죠.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잘라줍니다. 자, 이렇게 생겼잖아요. 이렇게 똑 띄면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근데 띄면 자, 여기까지 딱 먹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부분까지만 이렇게 잘라줍니다. 자, 이거는 버리시고요. 이것도 이제 씻으실 때 이거를 묶여져 있는 거를 풀지 말고요, 이대로 이렇게 씻으시면 돼요. 그러면 자르기가 쉽거든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라두겠습니다. 이제 다 씻었으면은요, 이에 담을 병에다가 미리 담아서 하시는 것도 좋아요. 저는 이걸 담을 병을 지금 못 마쳤거든요. 그래서 여기다가 식초를요, 양조 식초고요, 한 컵 반을 넣고요, 물도 조금 잠기도록 넣겠습니다. 중간에 이렇게 한번 뒤집어 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매운맛을 먼저 좀 뺀 다음에, 그 다음에 피클을 담아 보겠습니다. 이렇게 저는 하루 딱 반을 이제 식초물에다가 담궈 놨거든요. 매운맛이 거의 다 빠지고 조금 남아 있습니다. 10% 정도? 이 정도 남아 있는데요. 근데 이 정도에서는 바로 금방 이제 사가지거든요. 아니면 생 걸로 넣어 놓으시면 좀 오래 걸려요. 이거를 이제 담으실 병에다가 국물은 좀 남겨 놓을게요.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버릴게요. 장아찌 국물을 만드는데요, 이게 진간장입니다. 저는 진간장을 그렇게 막 진한 색깔은 잘 안 사거든요. 자, 진간장 두 컵에요. 매실 액기스 있으신 분들은 넣으시고요, 아니,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물엿이나 이런 올리고당 넣으시면 됩니다. 진간장 두 컵에 올리고당 두 컵입니다. 종이컵이고요, 180ml고 6.5온스입니다. 요즘 보통 우리 자판기에 있는 종이컵 그 사이즈거든요. 그리고 아까 남겨뒀던 식초물을 한 종이컵 한 컵 정도만 조금 남겼습니다. 이 컵이 커서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이거 병에다 부어놓으시면 돼요. 이렇게 간장물이 조금 부족해 보이죠? 꾹꾹 눌러 놓으시면 돼요. 손으로 꾹꾹 눌러 놓으시면 돼요. 요 정도로 해 놓으시면은요, 금방 며칠 있다가 드시면 되거든요. 근데 밑에서부터 좀 뒤집어서 꺼내 드시면 이게 금방 또 내려가요. 요 정도만 해서 냉장 보관하시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. 마늘종이 1kg거든요. 요 정도 장아찌 담는 거는 중간에 끓이거나 하진 않는데요, 혹시 그거를 뭐 한 1년씩 두고 드시겠다 싶으시면 중간에 한 번만 끓여서 다시 넣어놓으시면 돼요. 근데 저는 몇 달 정도는 안 끓이고 그냥 이대로 넣어둡니다. 냉장고에 넣어두시면은 식초가 들어가서, 그래서 이대로 두고 먹습니다. 마늘종 장아찌 다 됐습니다. 장을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냉장고에요 바로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, 아니면 실온에다가 이렇게 하루 정도 놔뒀다가 넣어두시면 조금 더 빨리 숙성되고요, 불안하시면 냉장고에 바로 넣어 놓으셔도 됩니다.